하지만 아직 일이 많다. 여보, 지연아. 네? 꼬치밥 비닐이나 씻어. 저 밥 다 말르겠네. 아이고, 참 힘들어 죽겠는데 또 꼬치밥 그것까지 쓰자 그래? 혼자 해보시지? 혼자 이러는 거 봤어? 점심을 차리는 동안 쉬었던 영석 씨는 그새 피곤이 사라진 모양이다. 하지만 정심 씨는 밥하랴 설거지하랴 1분도 쉬지 못했다. 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일을 앞에 두고 편히 쉴 성격도 못 된다. 어차피 밭이 마르면 두둑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. 두 번 일을 하느니 지금 조금 피곤한 게 낫다. 어우, 돌멩이가 봐. 아이고, 그거 나중에 주세요. 안 돼요, 이거. 아니, 나중에 이걸 씌우면 어떻게 주소. 다 구멍 뚫어지는데. 어제 꼼꼼히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잔돌이 밭에 가득하다. 양발로 비닐을 밟은 채 호미젤로 돌을 고르는 정심 씨. 반면 일손이 아물지 못한 영석 씨는 손발을 다 사용해도 어설프기만 하다. 너무 잘 된 것 같다. 깔끔하게 됐어. 이렇게 또 마누라랑 밥구랑이 앉아서 이렇게 밭두둑도 만들고. 아유, 힘들어. 왜? 아, 이게 힘든 거지. 아, 이렇게 힘없는 사람 어디 있다는 거? 아니, 행복하려면 좀 여유 있어야지. 바다로 어디를 그냥 나를 그냥 여기저기를 그냥 데리고 다니잖아요. 혼자는 못한대며. 아, 나는 혼자 못해. 나는 안 했지, 혼자 안 해. 그러니 어떻게 내가 편해. 일도 너무 많이 시키잖아. 하나서 열까지 그냥. 시골에 살려면 시골 생활을 견딜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한다며 바닷일, 밭일은 물론 집수리까지도 함께 하자는 남편이다.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흘렀다. 아내 정심 씨는 지칠 만큼 지쳤다. 자기 중심적이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, 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같이 따라가야 돼요. 같이 따라가야 돼서 좀 힘들 때도 많죠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고. 그게 저는 옛날에 비웠어요, 마음을.